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돈살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 마구마구 얻어가시길 바라며 네, 우리가 대한민국 남녀 누구라면 납세의 의무, 우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건강보험료의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노인 장기요양에 클릭하시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 국민 건강보험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카테고리 누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이게 제도라 이렇게 나와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인정 절차를 누르면 일단은 내용 자세히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나 방문 조사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이 등급 판정 위원회 심사자가 저 보험한테 전화와서 몇 개 가입했다고요. 동양생명 제가 급여. 그만큼 등급 판정 받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장기요양 인정서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송부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번째로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해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이죠. 그래서 자격은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하는 거고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대표적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난 질병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21가지죠.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의 질환, 그리고 상세불명의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지주막할 출혈, 그 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뭐 여러가지, 그 밑에 뭐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뇌혈관 장애, 후유증, 파킨슨, 2차성 파킨슨, 여러가지 이런 21가지 진단을 65세 전에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남녀노소 몸이 불편하면 가능하다는 거. 신청 장소는 전국의 공단, 지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하시면 지사나 내 집 주변에 일단은 팩스 번호나 주소 찾기 등에 통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자, 첨부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 대리인이 뭐 부모나 가족, 친족이 했을 때는 이해관계의 신분증,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 신분증, 여러 가지 제출 서류로 가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인정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은 내가 2년, 3년마다 장기요양 등급 받았다. 그럼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급 변경, 아니면 급여 종류 및 뭐 내용 변경 신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쉽게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 조사 후에 공단이 안내한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편하게 뭐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생계 곤란의 감경 대상자, 그리고 의료 급여, 뭐 여러 가지 기초 수급자, 공단 부담금 뭐 90% 80% 이렇게 해서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부담금도 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로는 45점 미만이 인지 지원 등급이죠. 45점 미만. 그래서 동양생명이나 뭐 DB생명에서는 30만원, 50만원씩 나오고 DB생명은 10년간, 그리고 동양생명은 죽을 때까지 50만원, 45점 미만 지금 인지지원등급으로 가능하고요. 5등급까지는 치매 환자고요. 4등급은 뼈마디 척추 안 좋은 사람들. 3등급 60점에서 75점, 75점에서 95점은 2등급, 그 1등급은 95점 이상이 일단은 1등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은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 우리가 그 전에 라이나나 DB생명이나 홍구생명은 다 1등급부터 5등급이에요. 근데 동양생명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는 이유는 이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 시에도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혹은 노치원에 이용했을 때 월 1회만 이용해도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인정 신청은요, 방문조사, 그래서 공단에서 한 명이 나와서 65세의 항목을 조사하고요, 25가지의 욕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등급 판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산정이 돼서 등급 판정위원회에 심의 판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1호 등급 등급을 맞던가 아니면은 1호 등급 외에 어떻게 보면 인지 지원 등급, 그러면 45점 미만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분류가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문조사는 신체 기능이죠. 12개, 옷 벗고 입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거는 다운받던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앉기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요. 인지, 그래서 단기 기억장애, 날씨가 지금 며칠인지, 장소가 지금 어디인지, 내 생년월일 며칠인지 다 질문을 해요. 그리고 행동 변화죠. 여기 보시면 망상, 환청, 환각, 아니면 수면, 도움의 저항, 뭐 서성거리, 폭언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고요.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 간호, 경관 영양, 도뇨 관리, 장루 간호, 투서 여러 가지도 간호 처치도 하고, 운동 장애도 뭐 우측 상지, 좌측 하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관절 제한도 어깨, 팔꿈치, 손목, 수지관절, 고관절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가지의 항목을 조사를 결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을 등급 판정위원회에 심의 판정을 하고요. 그래서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요양 필요 상태의 심의를 하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자료는 인정 조사 결과와 내가 병원에 갔던 뭐 10년치 의사소견서나 고혈압, 당뇨, 뭐 암환자 여러 가지 다 일단 제출하세요. 특이사항 등을. 그리고 요양 필요 상태 심의위원회에서 일상생활 뭐 자립도와 등급별 상태상, 그리고 등급 판정을 1등급부터 5등급 아니면 인지 지원 등급 45점 미만이죠. 여러 가지 등급 판정을 매겨요. 그런 다음에 등급 판정 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인정 유효 기간 변경이나 급여 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장기요양 점수를 매기죠.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52개 조사죠. 그래서 여러 개 조사를 해서 1단계 심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립도, 그 다음에 뭐 2단계, 뭐 3단계, 네, 100점짜리 여러 가지 뭐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여러 가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45점 미만이냐, 45점 이상 5등급이냐, 4등급이냐, 3등급이냐 여러 개 매기고요.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청결, 배설, 식사, 기능 보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고요. 5단계는 장기요양 등급 결정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에서 95점, 3등급은 60점에서 75점, 5등급은 45점에서 51점. 자, 45점에서 51점 이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만 그 전에 재가급여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양생명은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에도 50만원씩 노치원 갈 때마다 나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도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 통해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플러스 알파 가산점이 있다. 자, 이용 절차죠. 장기요양 신청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나 복지연구 확인서, 뭐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소모품, 뭐 요실금 팬티 이런 거 몇천 원씩 매월 한 번만 구입해서 내가 가입한 재가급여 보험에 제출하면 100만 원씩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장기요양 기간과 계약 체결이 되고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요양 인정서죠.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 같은 경우에요. 당신은 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 후에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5등급이죠. 치매나 인지지원 등급은 매년 2년마다 검사를 하고요. 장기요양
4등급, 3등급, 2등급은 3년마다 검사를 하고 1등급 95점 이상은 4년마다 최소 재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등급 인지는 2년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이 돼도 납입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된다. 임산 4등급은 2등급, 3등급, 4등급은 3년, 1등급은 4년마다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수급자가 장기요양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 계획서로 장기요양 기간과 급여 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인증서와 함께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용구는 급여 확인서,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개인보험에서도 제가 서비스 매월 생활비를 100만원, 150만원씩 받을 수 있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돈 살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 마구마구 얻어가시길 바라며 저 보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로.